신한금융투자가 환매 중단 등의 문제가 있는 10개 부실 판매 상품에 대해 대거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상 조건을 두고 가입자와 1대1 합의를 시작했는데 금융당국이 본격 조사와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신한금융그룹 이사회는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10개 군소 부실 상품에 대해 가입자와 개별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가입자별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상환금이 더 들어오면 추가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회수율이 미미해서 환매가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딜레마입니다. 전액 배상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품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분쟁 조정 우선순위에서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금감원이나 법원의 개입 없이 합의하자니 당장은 손실액의 최대 8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감원의 촘촘한 검사와 제재 부담을 덜기 위해서 투자자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졸속 합의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회사가 장부상 반영한 사적화의 비용도 10개 상품 가입 금액의 30%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그 결과 과거에 판매되었던 일부 투자 상품에 대한 사적화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829억 원의 영업의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과거 판매된 상품 이슈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신한금투의 이런 부실 상품 털어내기 속도전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